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 이호영입니다. 저번에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허화실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 원장님이랑 인터뷰도 하고 하는 그 영상. 그런데 그 영상이 올라온 이후로 이제 몇몇 구독자분들한테서 이제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한번 날라왔었어요. 우리 아이도 PBFD인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나요? 혹시 관리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요. 뭐 이렇게 새가 아파하지만 정작 보호자는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저 막막해 하시는 보호자님이 있다는 거를 좀 몇 명이나마 이제 알게 됐어요. 물론 바이러스 걸린 아이를 케어 중이거나 또는 뭐 바이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픈 아이를 보호하는 중인 그런 보호자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의외로 많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때 동물병원 데리고 가서 진료를 볼 적에도 원장님이 저희 집 홍실이를 딱 보시더니 증상이 발현된 아이치고는 관리가 정말 잘 되셨네요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희 홍실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말씀해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제 채널에다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드리거나 또는 뭐 영상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법을 알려드리는 거에 앞서서 폴리오마 같은 다른 바이러스 질환은 관리법이 약간 다를지도 모를 겁니다. 일단 저희 홍실이는 오로지 PBFD만 걸려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는 관리법은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영양관리, 두 번째가 위생관리, 세 번째가 행동관리 이렇게 나뉘어져요. 일단 요번 영상에서는 영양관리에 대해서만 일단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알려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도 보기가 지루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차차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양관리는 제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자연식을 공급하는 거였고요. 하나는 이유식을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자연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선한 채소와 야채,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였어요. 이거는 뭐 그냥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유식이에요. 바로 어린아이들이 먹는 그 이유식이냐? 그게 아니죠. 뭐 약간 비슷할 순 있습니다. 일반 이유식 정도로는 영양분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특히 성조라면 더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서 저만의 이유식 만드는 방법,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유식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 번에 섞어요. 그게 이제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냐면 먼저 에그푸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앵무새 이유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종 펠렛 모이들도 넣어줍니다. 종류가 다양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 들깨가루를 약간 넣어줬습니다. 지방분이잖아요. 이렇게 이유식 재료가 전부 다 모였습니다. 원래는 로리넥타도 섞었었는데 요번에 구하지를 못했어요. 다음에 넣어주도록 하고 아무튼 이것들을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식 완성됐습니다. 먼저 토마토를 데쳐요. 그래서 똑같이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저는 물 대신 토마토를 써요. 이제 여기다 영양제를 넣을 거예요. 제가 넣는 영양제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깃털부리 영양제, 면역강화제, 깃털 영양제, 이유식 영양제, 그리고 생균제, 그리고 비타민 영양제까지 넣어줍니다. 그리고 완치 사례 중에 홍삼을 먹이신 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덩어리가 잘 지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풀어줘야 돼요. 저는 튜브 이유식을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네, 홍실이가 잘 먹었습니다. 이유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하루에 두 번씩 먹였습니다. 근데 하루에 두 번씩 먹이니까 새가 이제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정작 자기가 기본적으로 먹어야 할 사료를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섞어졌던 네 홍삼도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마토를 저는 애용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면역력 증강에 아주 좋다고 하고 완치 사례를 들어본 것들 중에서 그 토마토를 먹이셨다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토마토는 또 착즙을 해서 이렇게 먹이다 보니까 보통 이유식 막 섞을 때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섞어주잖아요. 저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토마토즙으로 이유식을 섞어서 만듭니다. 그리고 토마토도 최대한 영양분을 이게 잘 흡수해야 되니까 미리 갈아놓지 않아요. 즉석에서 바로바로 매일매일 그렇게 갈아서 먹이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울토마토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시리에 먹는 양 같은 경우는 딱 3알에서 4알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가 뭐 소형이냐 대형이냐에 따라서 먹는 양이 다르니까요. 그런 거 잘 양을 잘 체크해서 토마토 데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서 그 설명한 거 외에도 같이 먹이면 좋은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더 많을지도 모르죠. 예, 그런 것도 같이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아이의 체중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기의 피부 건강, 그러니까 여기 털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분을 정말 과다 공급한다 생각하고 먹이는 게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면 홍실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도 이거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홍실이의 그 털을 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빨개서 너무 예쁘고 이래가지고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홍실이가 지금까지 털이 안 빠지고 최대한 이렇게 남아있는 것도 이게 좀 일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오늘의 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양분이 가득한 재료들을 한 번에 모아서 분말로 만든다. 두 번째, 이유식에 각종 영양제들도 섞어준다. 세 번째, 면역 강화에 좋은 토마토를 즙을 짜낸 뒤 그걸 이유식에 섞어서 튜브로 양을 정확하게 먹인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러스 걸린 애가 아니더라도 이유식하는 아이들도 이렇게 해주면 정말 저는 도움이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위생관리와 행동관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도움이 너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병든 아이들 관리하시는 보호자님들 진짜 다 화이팅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